안녕하세요. 지금 제주는 설정미입니다. 제주에는 겨울이 다가옴을 알리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동백꽃인데요.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휴에리 자연생활공원에서 동백축제가 열립니다. 동백정원과 동백올레길 등 공원 곳곳에서 동백꽃을 만날 수 있고요. 12월이 되면 더욱 풍성하게 피어나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됩니다. 제주에서 아름다운 동백꽃과 함께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제주자치도가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내세운 제주 등 전국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에너지 저장장치 연계형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한 사업자 등록 요건이 완화되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실증기간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면 330억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동물 테마파크로 인한 서늘 1위 마을 주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동물 테마파크 추진위원회는 지난 2005년 도내 최초의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동물 테마파크는 이듬해 사업 고지를 이미 득한 사업이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불법적으로 이장을 선출하고 마을을 장악한 뒤 도민 전체를 호도하려는 반대 주민들의 행동에 제동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또 행정이 나서 조속한 사업 시행으로 사업자와 상생 협약이 현실화돼야 마을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감귤 농사를 하고 있는 김덕문 씨. 농가 부채가 늘며 한 해 1,0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해왔습니다. 올해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작황까지 안 좋아지자 한국농어촌공사에 경영회생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자 부담금이 한 130만 원 정도 이자 부담을 내던 것을 1년에 한 220만 원 정도로 이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농어촌 농지은행에다가 환매 특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경영회생 제도는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해 해당 농가에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10년간 농지 매입가의 1% 이내의 값으로 농지를 임대해주고 경영이 나아지면 해당 농가가 다시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겁니다. 제주 농가 부채는 가구당 7,500만 원 선으로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농지 가격은 3.3제곱미터당 평균 60만 원 선으로 전국 평균 가격의 3배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현실에 맞도록 지역별 차등 상한제 도입이 건의되고 있습니다. 차등화된 지원 상한을 도입해 줄 것을 이제 본사나 농림부 그다음에 이제 농업인 단체 또는 이제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제 중앙 부처에 이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가 부채 해소를 위한 제도가 취지대로 시행돼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조천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제주도 서쪽이거든요. 조천 쪽에 굉장히 예쁜 커피숍이 있다고 해서 아기자기한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즐기러 왔어요. 커피숍 건물 자체가 너무 예뻐서 눈에 딱 띄어요. 코스모스도 피어있어서 정말 가을이 깊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 이런 공간도 있어요. 포토존이에요. 여기 앉아서 사진 찍으면 예쁜 사진을 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 핑크뮬리하고 사진을 한 번도 못 찍었거든요. 네, 이곳에 와서 예쁜 핑크뮬리와 사진을 찍게 되네요. 이렇게 의자가 마련돼 있어서 이곳에서 사진 찍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커피숍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기자기 예쁜 천들이 많이 보여요. 독특한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여기저기 다 예쁜 데코레이션, 면 천으로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잖아요. 인테리어 하나하나에 지금 이 가을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사장님의 작업 공간인데요. 겨울 데코레이션을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되게 독특하게 간식 디저트가 디스플레이 돼 있어요. 애프터눈 티 마실 때 여기 이렇게 간식 주지 않나요? 와, 너무 예쁘다. 아기자기 귀엽죠? 메뉴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그 이탈리아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오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누텔리노는 휘크림이랑 에스프레소 누텔라여가지고 화이트 초콜릿을 가미한 약간 달달한 음료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따 맛보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주문한 누텔리노가 나왔습니다. 누텔리노 이름이 마치 이탈리아노 누텔리노에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그 사장님께서 팁을 주셨는데요. 얘가 지금 제일 윗칸에 윗크림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누텔라 그리고 에스프레소가 같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먹을 때는요 어떻게 먹어야 하냐면요. 스푼을 깊숙이 넣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층층이 돼 있기 때문에 스푼을 길게 넣어서 이거를 이렇게 벽을 타고 이렇게 먹으라고 했거든요. 다시 벽을 타고 이렇게 해서 달달한 뉴텔리노를 맛있다. 좀 달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단대요. 제가 단 거 좋아하나 봐요. 제가 단 거 엄청 좋아하나 봐요. 맛있어요. 카눌레는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주셨어요. 당연히 맛있겠죠. 사장님이 만드신 건데. 뜨끈뜨끈해요. 방금 구우신 것 같아요. 딱이다. 얘는 좀 달고 얘는 별로 안 달잖아요. 네, 저는 오늘 조천에 위치한 감성 카페에 방문을 했는데요.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참 매력적입니다. 왠지 이곳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와보고 싶은 그런 카페예요. 여러분들도 제주 오신다면 이곳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우제주 플러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제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한라산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를 떨어뜨리겠습니다. 수험생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라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비가 내리기 전까지 건조함이 이어지겠습니다. 산불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제주 날씨 정보 알아볼게요. 오늘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한라산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0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에서 벗어나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0에서 12도, 낮 기온은 13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와 제주도 북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초속 10에서 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며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대부분 정상 운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객선 운항 정보는 바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만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제주상공은 구름 많은 가운데 발효 중인 특보는 없습니다. 내륙공항인 원주공항에는 옅은 안개인 박모가 드리워져 있고요. 김포공항은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로 출 도착하는 항공편 변동사항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운항 정보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